17반 단종됐어요 벌써? 미들이나 쿼터, 아니 미들이나 리터나 뭐 고놈이 고놈이라고 생각합니다. 물론 미들에서는 쥐어 짤 수 있으면은 리트에서는 미들 타듯이 타면은 좀 차이가 나긴 나는데, 어차피 올라갈 거면 금액적인 부분이라던가 이러면은 그냥 에이 750보다는 꽉 찬 999가 안 났습니까? 749보다 999입니다. 지금 판매되고 있는 알찬이 이제 그 IMU 적용돼서 나오잖아요. 지금 앞으로 나올 신형 스촌도 IMU가 적용되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전자장비 빵빵하게. 네, 전자장비 빵빵하니까 신형 스천이 더 손이 가요, 손이 가. 그렇습니다. 돈 주고 살 수 있는 최고의 스킬은 전자장비가 빵빵한 오토바이입니다. 드라이브 시까지도 필요 없어요. 그냥 A모드 넣고 타고 다니셔도 됩니다. A 넣고 타고 다니시되, 이제 그 어차피 TC하고 ABS 들어있으니까 잡아줄 거예요. 그리고 순정 출고 타이어 자체가 아주 시래기 타이어는 아니니까. 근데 내가 봤을 때 스즈키는 쌍용 자동차처럼 디자이너가 안티다. 탱크 형상이 신형 스천이 좀 더 나았나? 니그립 잡기는 좀 수월한가? 구형 스천은 탱크 형상이 니그립 잡기가 뭔가 자세가 이상했어요. 그거는 얘네들이 이런 류들은 싹 다 바꿀 건 아니겠지만 앞뒤 쇼바는 염가형 저렴한 버전이 들어간다. 근데 차라리 프론트는 구형 스천이 나은 것 같은데, 구형 스천보다 S7반이 디자인이 나을 것 같은데, 이거 디자인 누가 한 거예요 도대체? 그래, 구형 스천이나 S7반이나 스천이나 이런 류가 차라리 낫지. 근데 이것도 디자인 이쁜 건 아니야 솔직히. 그나마 나은 거지. 그나마 나은 거지 이쁜 건 아니다. 스즈키 디자이너들은 왜 하긴 뭐 얘네들 오토바이 잘 만들어 놨다라고도 말도 못 하겠고. 법에 들으면 이런 말 있죠. 그 신차가 나오고 나서 가로가 되도록 족 까이면은 거의 베스트셀러가 되더라. 법에 들으면 있는 형들은 앞에서 까고 뒤에서 차 열심히 산다. 밑도 끝도 없이 현대차 까는 아들은 차도 없고 키보드 몰고 댕기는 애들이더라.